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변하시아 댓글 뉴스 황영준입니다. 미스터트롯 임영웅 결승전 부상 투혼. 지난 12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 결승전에서는 1라운드 작곡가 미션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임영웅은 박현진 작곡가의 두 주먹을 선곡하며 파워풀한 복싱 안무를 선보였는데요. 하지만 녹화 전 안무 연습 과정에서 목을 삐끗한 그는 보호대를 착용한 채 녹화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는요. 미스터트롯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임영웅은 고개를 돌리는 것도 불편해했고 고통이 있었다. 스트레칭도 하고 목을 풀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목 통증이 계속된 상태에서 무대에 올랐는데 주변 사람에게 티 안 내려고 정말 프로답게 노래 잘하고 내려왔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프로는 프로네요. 아픈 티 안 내고 완벽한 무대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세상에 목에 부상을 입고도 그렇게 투혼을 보이다니 대단합니다. 티 하나도 안 나던데 진 되었으니까 건강 잘 챙기고 앞으로 좋은 각시 만나 임영웅 씨랑 꼭 닮은 아들 낳고 행복하게 사세요. 가만히 서서 노래만 부르다가 안 하던 댄스곡을 하려니 무리가 가네요. 잠깐 스쳐간 화면에 임영웅 목 부상 받는 는데 안타깝네요. 영웅님 부상톤 멋져요. 영웅님 목 부상인데 왕관까지 쓰다니 괜찮으신가요? 그래도 진돼서 좋네요. 영웅아 아프지 마라. 네가 아프면 너를 바라고 있는 모든 팬도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다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목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목관리 잘못하면 저처럼 일자목 되어 라고 아이디 기리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임영웅씨 목 부상 그날 목에서 나온 노래는 정상급 노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테라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